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KBS 미디어 대표이사 권오석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보고인 이곳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리텐슈타인 박물관 명품전을 저희 KBS가 공동 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리텐슈타인 공국은 우리에게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로 제가 어렸을 때 우표 수집을 하면서 우표로 굉장히 유명했던 나라였다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텐슈타인은 작지만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만 점이 넘는 서양 문명의 찬란한 예술품과 문화유산을 17세기부터 500년간 수집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리텐슈타인을 유럽의 보석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 보석 같은 소장품을 엄선해서 120여 점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게 된 것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동감이 넘치는 루벤스의 인물화와 종교화, 바로크 시대 최고의 초상화가 반다이크의 작품들, 그리고 프랑드르 미술의 대표작가 브리얼에 풍속하는 귀중한 걸작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회화, 조각, 공예 가구 등 작은 모든 전시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스토리를 읽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방송국에 TV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제작에 몰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밤을 새고 또 편집을 하면서 밤을 새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방송 프로그램 뭐 5분짜리, 10분짜리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창작의 고통이 컸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걸작들을 탄생시켰던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 과정과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새삼 궁금해지고 작품 하나하나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번 전시가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거장들의 예술원과 숨결, 손결까지 느끼면서 창조적 영감을 얻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KBS는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이와 같은 세계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유통하고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이번 루벤스와 세계의 거장들과 같은 훌륭한 전시를 함께 만들어주신 국립중앙박물관 김영나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리텐슈타인 궁정박물관 한스 크라프트너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동주관사인 이데일리 김영철 사장님과 협찬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우리은행과 대한항공 측에도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번 전시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럽의 보석 리텐슈타인 공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